미 칠함대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전방 배치시켜 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호 외에도 항모 에이브라임 링컨호,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와 아메리카함까지 하나하나가 웬만한 중소국과 전력과 맞먹는 총 4대의 항모급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경계 중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중 7차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중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도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necessary to ensure that we are providing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our allies in the region. 핵전쟁 공중지휘소라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도 출격했고 주한미군 2사단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에이브럼스 탱크를 동원해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섣부른 도발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압박성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한미 양국 정상은 공중작전을 총지휘하는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이곳 용산 합참을 비롯한 한미 양국군 지휘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